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림 그리기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제였습니다. 그리기. 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에 그렸던 이런 형식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하고 제가 그린 그림하고 다를 거예요. 다르고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텐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각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 도표죠. 도면을 작성. 도면을 작성하면은 그 결과는 자기만 볼 수 있다. 자기만 이해할 수 있다. 그린 사람. 그린 본인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상대방의 그림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뭔가 좀 표준화된 그림 그리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표준적인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UML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플로우차트도 약간의 표준적인 방식이고 등등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UML도 쓰는 것이 아니고 플로우차트도 아니고 Behavior Tree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Behavior Tree라고 하는 얘도 표준화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하나이고, Behavior Tree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AI예요. AI, 인공지능하고 그리고 게임입니다. 게임. 요 두 군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논리적 구성, 프로그램의 논리적 구성, 데이터의 흐름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렸던 그림, 제가 그렸던 요 그림을 Behavior Tre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에요. Behavior Tree로 재작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코드로 옮기는 과정. 코드로 옮기는 과정.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코드로 옮기는 과정. 트리를 보면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여기 있는 코드들 다 보고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맨 처음 단계, 그러니까 이 16장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이 도면만 보면서, 비이벨 트리라는 도면만 보면서 보고서 하나씩 하나씩 코드로 옮겨가는 과정을 증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엘릭스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전자여건이죠. 이런 시스템인데, 이 전자여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behavior tree를 그려요. B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BT를 보고 이것을 코드로 옮기는 과정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전자여건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여기 예제에서 봤던 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얘보다 더 단순해요. 얘를 그릴 수 있으면은, 얘를 코딩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코딩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은 전자여건 시스템, 글로벌, 그냥 전자여건도 아니고 글로벌 전자여건 시스템도 여러분 비헤이비어 트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떤 각각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여튼 비헤이비어 트리는 그냥 도면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그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비헤이비어 트리 BT부터 그리고 그 BT를 코드로 옮기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